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벨루가 돌고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리를 다른 거는 펜던트로 혹은 키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달아봤고요. 위치 맞추는 방법까지 한번 봐볼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네. 어렵지도 않다는 거 되게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일 리볼브를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얘가 레일이 타고 가게 될 아이. 얘가 레일. 이게 축이에요. 요거 우클릭, 라이트 클릭, 레일 리볼브 실행을 시킵니다. 하고 요걸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을 두번 눌러요.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 그럼 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제어점이 내가 필요한 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제어점이랑 얘가 갖고 있는 제어점이 가로줄, 세로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반 리볼브 그냥 돌린 거랑 다르답니다. 요렇게. 처음부터 볼 텐데, 일단 처음에 수직선을 그려요. 선을 0 엔터 해가지고 Shift 잡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대강이라도 정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이용하고요. 얘를 클릭, 0 엔터, 20 엔터, 엔터. 여기가 20, 20, 그리고 일단 필요한 것다 켜놓고 제어점 커브를 이용합니다. 컨트롤 포인트 커브 해주시고 여기 미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클릭하고 니어를 가볍게 한번 클릭 살짝 클릭 해주고 떼고 그 다음부터 둥글게 내려와요. 이 간격은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꼬리에서 왔을 때도 니어 클릭하고 미드 클릭하고 엔터. 그리고 약간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약간 조금씩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살짝만 모양을 조금만 스무스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제어점을 끄고 여기를 대강 제어. 이거를 어디 원을 선택하고 서클 자, 밑 엔드 포인트 클릭하고 레디어스 클릭하고 4.97이었나? 하면은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냥 내려오면은 여기 이 사이즈랑 거의 같은 원이 생겨요. 일치하죠? 얘를 그냥 쓰면 절대 안 되고 리빌드랍니다. 리빌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 16개 정도로 할게요. 해주고,
이를 우클릭, 라이트 클릭, 레이 리버브, 이 선택, 이 선택, 얘를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 그 제어점을 켜요. 켜고 여기 수정을 할 건데 이 애가 갖고 있는 형태를 좀 볼게요. 와이어프레임 뷰포트로 만들고 이 꼭대 끝을 안으로 넣어준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밖에 있었던 거를 안으로 넣어주고 얘네를 벌려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끝을 좀 크게 잡아서 스케일을 좀 꺼내놓고 2D 스케일 탑에 들어오고 엔드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엔드포인트 클릭하고 바깥에 클릭하고 안으로 얘를 작게 만들어 주세요. 한번더 작게 해주시고 안으로 넣어요. 일단 많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상관없고 여기 이거는 반드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당겨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를 이제 갈라주고 하는 거죠. 스케일 1D를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니어를 찍고 시프트 클릭하고 한번더 밖으로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얇아져야 되는 부분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안으로 이만큼 와서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김에 라이트 뷰를 봐야 되는데 짠. 아, 여기가 얇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1D, 스케일 1D 이만큼 드래그, 엔터, 니어 클릭하고 밖에 클릭하고 안으로 클릭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뽕시뽕시하잖아요. 요거를 엄청 좀 이제 상황 봐서 약간 이제 흐름에 맞춰서 예쁜 모양이 나오게 따져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딥다 짧아져가지고 조금 늘려주고 이런 걸 반복을 했어요. 계속 해주고 다음에 봐야 될게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했는지 얘를 해가지고 좀 볼게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제어점 흐름을 좀 보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냥 로테이트 이용해가지고 꺾어준 거거든요. 약간씩 그러면은 이거는 좀 잠가놓고 자 퍼스펙티브 뷰는 헤디드 해놓고 탑 뷰는 상관없고 프론트 뷰도 상관없는데 라이트 뷰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시고 제어점을 켭니다. 로테이트 필요한 구간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한 2층을 클릭을 하고 바깥에를 클릭을 하고 내려와요. 살짝 많이 가면 이렇게 되니까 살짝 내려오고 다음 이만큼 잡고 엔터하고 이쯤 클릭하고 이렇게 꺾어 보면은 행동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거든요. 자, 오른쪽 클릭해야 되겠죠?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가운데를 잡기도 합니다. 한 이쯤 클릭을 하고 밖에 클릭하고
밖으로. 아, 들어가서. 로테이트를 계속 반복을 해요. 꺾어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스무스하지 않은 부분들은 살짝씩 올린다거나 당긴다거나 이런 거 해주셔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올리고 당기고 해도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만큼 꺾어주시면 돼요. 됐고, 자, 지느러미를 좀 봐야 되는데, 똑같아요. 얘도 레일 리볼브를 썼고요. 요거 재생성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원을 한 거죠. 똑같이 레일 리볼브를 이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조금 납작해야 돼서 원디를 이용해서 이만큼 뭐 줄여놓고 마찬가지 또 필요한 만큼 제어점 켜서 꺾어요.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꺾어주거든요. 얘를 90도 돌리면은 얘가 되죠. 이 상태에. 지금 옆에다가 끌어와서 팔 만드는 거. 제어점을 켜서, 로테이트를 이용하고요. 이만큼. 엔터, 여기서 시작, 클릭하고, 꺾고, 엔터, 이만큼. 이게 반드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되면 안 되고, 선택을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원하는 구간을 조심스럽게 줄을 다 잡아야 돼요. 이만큼. 놓치면 안 되고, 이렇게 꺾어주면요. 이것도 좀. 꺾고, 제어점 끄고, 요거를 당겨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갖다 붙이고, 미러를 해준 거거든요. 미러. 이런 식이고, 눈알은, 9를 1.5mm를 썼어요. 9, 스피어, 지름으로 맞추고, 1.5. 이렇게 해서, 사실 그냥 갖다가, 올려서, 박아주고, 밀어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입이 중요한데, 봅시다. 요렇게. 스무스하게 웃고 있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커브를 이용을 하는데, 잠시만. 요걸로 좀 볼게요. 적절한 위치에다가 옆에서 투영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냥 제어점 커브를 라이트 뷰에서 그려요. 적당하게. 내 옆모습에 맞춰서 원하는 만큼 그려가시고, 프로젝트를 꼭 라이트 뷰에서 해야 돼요. 지금 이 선을 그린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야 깨끗하게 들어가고요.
딴 데서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그려놓은 공간에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라인이 나왔으면은 위치를 뭐 바꿔가지고 다시 하는 것도 방법.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를 라운드 캡으로 하고 선을 선택하고 지름으로 좀 바꿀게요. 다이아메터 0.4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차지팝을 합니다. 블린 디퍼런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중요한 거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 할게요. 요거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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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닌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이 있거든요. 포인트. 이 포인트를 볼륨 센트로이드로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일단 자, 아무것도 없었다고 칠게요. 자, 이만큼을 다 선택을 했어요. 명령장에다가 VO 볼륨 센트로이드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 점이 생기거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립니다. 라인을 포인트를 켜고 포인트 찍고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여기다가 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서클 해가지고 한 여기 일단 찍어요. 찍고 원하는 만큼의 원을 그리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1.85를 넣을게요. 아, 바꿔야 되지. 요거 지름으로 바꿀게요. 자, 코드 여기서 여기까지가 1.85. 얘를 가지고 파이프를 0.6 정도? 하면 여기 공간이 1.25가 남아요. 나쁘지 않고 요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뭐 지금 요 상황이죠. 근데 뭐 내가 이쪽으로 고리를 달 수도 있고 이쪽으로 고리를 달 수도 있는데 미관상 얘는 좀 꺾을게요. 90도를 돌릴게요. 90, 엔터. 그리고 요거를 조정을 해서 달아줄게요. 한 0.7. 끝이 아니구나. 내가 요거 부분 안 했네. 아, 바보다. 끝낼 뻔했어. 봐봐요. 제일 중요한 거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지금, 요걸로 좀 볼게요. 왜안 하나 했다, 내가. 꺾은 다음에, 이거, 머리, 앞에, 나와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좀 당기고, 요거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로테이트를 이용할게요. 당긴 다음에 로테이트로 이만큼 꺾어요. 일단 훅. 그리고 여기 건볼로 한번더 꺾어요. 이렇게 약간 접히는 느낌을 낼수 있는데 더 가까이 가요. 당겨오고 당겨오고.
근데 이렇게만 오면 여기는 접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이 밑에 애들 예를 들어서 2D 스케일로 조금만 키워가지고 로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더 오고 같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거 부드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하는 김에 로테이트를 한번더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때부터는 여기는 조금 더 올리는 게더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흐름이 어색한 부분들 이런 거 조금 같이 당겨서 올려주고 내가 좀 라인이 예쁘게 되면 되거든요. 라인이 스무스하게 변화가 그 머리통 조금 필요하면은 좀더 올려주고 이거는 조금 당기고 올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다는 거고요. 더 당기면은 약간 접히죠.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약간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 조금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 가운데 부분이면 상관없어요. 네, 두 개에다 그러면은 두 개를 잡고야겠죠. 시프트 잡고 클릭, 시프트, 클릭, 당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안할 뻔했네. 그리고 여기 지금 흐름이 어색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두개 잡고 얘좀 뒤로 빼주고 라인이 좀 예쁘게 정리돼야 돼요. 이 컨트롤 포인트가 좀 스무스하게 흐름이 예쁘게 여기까지 할게요.